야크. 응, 야는 이빨이에요. 이 크는 무슨 과 무슨 과비에요? 지난번 우리 배우는 거 피부 피부과는 어떻게 돼요? 피부科. 응, 피부科. 피부. 응, 무슨 과 무슨 과 앞에서 신체 부위 붙어고 무슨 과 무슨 과 할 수 있어요. 많이 쓰는 건 내과. 네. 응, 내科 내과. 반대말 외과. 외科. 응, 외科. 외科. 牙科, 내科, 외科, 看牙. 看 여기서는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치료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병 치료하다도 看病라고 얘기해요. 看病. 아, 나 치과 가서 치아를 치료하다 중으로. 我去牙科看牙. 다시. 我去牙科看牙. 非常好. 我去牙科看牙. OK. 그럼 의사는? 이상. 응, 그리고 치과에서는 의사는 야이. 응, 야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야이. 야이. 好, 그 다음에 预约. 预约. 预约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명사할 때 간단해요. 앞에 있다 없다 붙었으면 돼요. 나 약속 있어, 나 예약 있어, 중국으로. 我有预约. 응, 약속 없어, 예약 없다. 没有预约. 이렇게요. 好,我没有预约,我有预约. 동사 할 때는 항상 뒤에 시간 붙었어요. 预约在几点? 며칠 예약해요. 뒤에 시간 붙었으면 돼요. 1시 예약해요, 정도로. 预约在1点. 预约在1点. 아니면 시간 앞에다 놓고 뒤에 有预约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나 1시 예약 있어. 1点有预约. 2시 예약 있어. 2点有预约. 非常好. 이건 预约예요. 이해죠? 이거세요. 提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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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提前 뒤에서 동사부터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서 미리 알려주세요, 중국어. 提前告诉. 告诉 뒤에 사람부터 써야 돼. 提前告诉我. 시작. 提前告诉我. 하고 우리 많이 쓰는 경우는 언니는 일찍 퇴근했어요. 그때는 우리는 앞당기 퇴근했어요. 그러면 提前下班. 下班. 다시. 提前下班. 언니는 앞당기 수업 끝났어, 중국으로. 提前下课. 일찍 수업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早 쓰지 않고 提前으로 써요. 提前下课,提前下班,提前下班. 이거 많이 써요. 提前告诉我, 미리 알려주세요. 提前告诉我. 好好好. 예를 들면서 우리 수업은 2시에요. 근데 1시 시작했어요. 그러면 提前1个小时 수업하다. 上课. 다시 提前1个小时 上课. 이해죠? 好, 그 다음에 之间 앞에서는 명사부터 써주세요. 항상 인간관계 명사예요. 예를 들면 친구, 가족 이런 단어예요. 예를 들면 친구 사이에, 朋友之间, 가족 사이에, 家人之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형제 사이에, 兄弟之间. 가족 사이에도 예의 있어야 돼. 家人之间 需要礼貌。家人之间也需要礼貌。 OK, 안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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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排는 동사비예요. 안排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비예요. 안排 뒤에는 대상부터 쓰는 거 많아요. 시간도 되고 장소도 돼요. 다음 시간. 예를 들면서 우리 수원은 몇 시를 안排했어요? 안排在. 그러면 우리 이 방에서 수업해요. 안排在这个教室. 안排在这个教室. 여기 在부터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안排在 시간, 안排在场所. 满은 형사도 되고 결과 부호에서도 많이 나와요. 형사에서는 가득했어요, 꽉 찼어요, 이런 거는 满了라고 얘기하면 돼요. 满了. 충분히 돼요. 너무 많다. 이때도 满了. 우리 술 딸 때는 많이 쓰는 거 됐어. 그만 돼요. 그럼 중국 사람은 好了,满了. 하고 결과 부호에서는 앞에 동사 붙었어요. 예를 들면서 버스 탈 때는
자리 없어요. 이미 꽉 찼어요. 버스 타다 준 거 어떻게 해요? 坐 공공기차. 공공기차. 그렇죠. 그러면 坐 쓰면 돼요. 坐满了. 무슨 뜻이요? 버스가 꽉 찼다. 응, 버스가 꽉 찼어요. 자리 없어요. 坐满了. 기름도 타준 거 어떻게 해요? 加油. 그죠? 加만 동사예요. 그러면 기름 가트 넣어주세요. 加满. 다시. 加满. 네, 기름 가트 넣어주세요. 加满. 다시. 加满. 改. 改는 구치답이에요. 동사예요. 뒤에서 많이 쓰는 명사는 숙제. 중국어로. 改. 作业. 다시. 改作业. 무슨 뜻이야? 改作业. 숙제를 고치다. 응, 非常好. 하고 선생님한테 부탁해요. 좀 고쳐주세요, 선생님. 내가 말은 맞아요? 请帮我改一下. 시작. 请帮我改一下. 이下부터 쓰면 말 좀 더, 말투가 좀 더 좋고 예의 좀 더 있어요. 한국어 좀처럼이에요. 좀 고쳐주세요. 改一下. 좀 더 예의 있어요. 부탁하면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请帮我 改一下. 다시. 请帮我改一下. 이거 改요. 하고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바지 살 때는 약간 커요. 그러면 세탁소 가서 좀 줄여야 돼요. 그건 중국어에서는 改 뒤에서 바지나 옷이나 붙었어요. 改裤子改衣服改衣服. 이거 많이 써요. 你改裤子吗? 我改裤子. 改什么? 改腰还是改裤脚? 改腰. 你改衣服吗? 不改好像韩国的学生喜欢改校服是吗改校服校服的模样裙子改裙子你以前改裙子吗改裙子改裙子好一个改하고改去에서 시간도 이거 명사에서 도 시간差 시간도 많이 붙었어요. 예를 들면 改时间 무슨 뜻이야? 改时间 시간을 바꾸다. 응, 시간을 바꾸다. 그렇죠. 굳이다뿐만 아니라 바꾸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改时间 하고 5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改在 뒤에서 시간 넣으면 돼요. 5시 바꿔주세요. 改在5点. 다시. 改在5点. 에이, 이런 거야. 5시 바꿔줘도 돼요. 改在5点 可以吗? 改在5点 可以吗? 응, 토요일 바꿔도 돼요. 改在星期六可以吗?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改在星期五可以吗? 可以吗? 이런 거예요. 能改吗?도 바꿀 수 있나요? 能改吗? 能改吗? 很好.